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ould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뜨거운 여름 노을 지는 분위기 있는 저녁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투자의 책으로 독일 책방을 열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 네, 바로 유명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짐 사이먼스에 대한 일종의 일대기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레고리 주커먼이라는 기자이자 작가가 저술한 책이고요 그 주변의 정황들을 충분히 적어서 아주 재미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만든 책입니다 우리는 독일 책방을 통해서 머니 사이언스라는 책을 소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머니 사이언스를 통해서 우리는 클로드 세난이라는 정말 대단한 과학자이자 기술자를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존 켈리 그리고 에드워드 소프 등을 통해서 그들의 기술을 통해서 그들이 투자 세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현대판이 바로 짐 사이먼스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죠 예,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정말 정통 수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짐 사이먼스는 수학자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정부의 암호해독을 돕는 일을 합니다 적군의 통신 등에 쓰여진 그 암호가 무엇인지를 해독해서 적이 어떤 교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짐 사이먼스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를 당선시킨 사람이 짐 사이먼스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것이 조금 오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짐 사이먼스 사업 초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본격적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일종의 사이언티스트들이자 테크놀로지언들이 들어오게 되죠 테크니션?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바로 로버트 머서 피터 브라운 이런 사람들이 IBM으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어지고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해서 미국의 선거판을 뒤집었던 사람은 바로 로버트 머서입니다 로버트 머서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선거 자금에 대면서 미국의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캠프에 가서 캠프에서 일할 사람을 추천했던 사람도 로버트 머서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미국의 정치판과 선거판을 흔들었던 그런 세력으로 알려져 있죠 바로 로버트 머서가 짐 사이먼스와 함께 공동 CEO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짐 사이먼스는 전혀 방향이 달라요 로버트 머서와는 정치적 견해가 완전히 반대이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헤비 기부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엄청난 기부를 하는 사람이 짐 사이먼스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몇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자 짐 사이먼스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서 로버트 머서를 사임하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도널드 트럼프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고요 그리고 짐 사이먼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원했다는 건 전혀 아닌 얘기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되어서 하나의 소득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 책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드디어 퀀트 즉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투자의 새로운 세계를 연 그것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2019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66%가량 됩니다. 띵, 얼마라고요? 66%. 아, 수수료 차감 후에도 30% 중반대를 기록을 하게 되죠. 네? 66%가 30% 중반대라고요? 예, 어마무시한 수수료를 떼었습니다. 선취 5%. 고정수수료 5%요. 그 다음에 성과보수가 약 한 40% 정도 그렇게 떼면서 어마무시한 돈을 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펀드에 넣지 못해서 사람들이 안달복달을 했습니다. 그 펀드의 이름 무엇인가요? 바로 메달리온 펀드였습니다. 우리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모든 펀드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록한 건 아니죠. 2020년만 해도 메달리온 펀드는 6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가 넘었는데요. 반면에 르네상스의 다른 펀드들은 얼마였다? 수익률이 -30%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분화됐는지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메달리온 펀드만 진행을 하게 되었죠. 왜 이름이 메달리온 펀드였느냐? 여기에 모인 수학자들이 다 수학에서 정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수학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사람이에요. 수학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초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메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멋진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시작한 게 바로 메달리온 펀드가 되겠습니다. 메달리온 펀드는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그 외 다른 펀드들은 어떤 펀드였냐면 성격이 조금 다른 펀드였습니다. 메달리온 펀드는 어떤 성격이냐? 매일같이 단타를 하는 거죠. 매일같이 단타는 아니고 시간대별로 단타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보유를 하루를 넘는 소위 말하는 오버나이트 보유를 거의 하지 않는 수준의 그런 초단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메달리온 펀드였고 이걸 해보니까 자기네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해보니까 조금 장기 시계열로 투자를 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이름을 딴 뭐 르네상스 블러블러 펀드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펀드들이 만들어졌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르네상스 펀드는 바로 메달리온이 아닌 다른 여타 펀드였습니다. 그것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별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점.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점. 그러나 공교롭게도 한국에 판매를 시작한 이후로 마이너스가 났다. 또 아주 재미난 대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바로 이 퀀트 펀드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냐는 것이고 이 퀀트 펀드의 미래는 무엇이 될 것이냐 하는 점이죠. 그게 아주 재미난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퀀트 펀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바로 대표적으로 퀀트 하다가 박살난 회사가 있었죠. 어디였죠? LTCM, Long Term Capital Management. 너무나 큰 사고를 쳐서 그래서 연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큰 사고를 치죠. 왜냐하면 거기에 물린 은행들이 그걸 손실 처리하게 될 경우 도미노로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연준이 들어와서 급격하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문제를 수습하는 그런 일이 과거에 벌어졌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투자 잘못하다가 한번 왕코로 걸리게 되면 쫄딱 다 망한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 퀀트 펀드에 대해서는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사실이죠. 또 하나 가치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퀀트 펀드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사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냐면 퀀트 펀드의 대표인 르네상스의 짐 사이먼스에 대한 일화가 이 책 마지막에 아주 재미나게 표현되었는데요. 짐 사이먼스가 퀀텀 펀드를 통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돈을 법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냐면요. 바로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거주하고 있는 롱아일랜드 그 부근에 회사 부근에 대저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메달리온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다 대저택을 짓고 살았다는 거죠. 앞서 언급이 되었던 로버트 머서도 엄청나게 큰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모델로 만든 장난감 기관차 레일을 만들어 놓은 모형이 가격이 약 60억? 60억인가 30몇억인가 이 책에 나오는데 제가 그 숫자 정확히 기억을 못했는데요. 60억 정도인가를 들여서 그런 걸 만들 정도니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짐 사이먼스는 무려 60m짜리 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네, 제시 리버모어 생각나죠? 제시 리버모어도 60m짜리 요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짐 사이먼스가 실제로 자기 돈을 따로 운영할 때 증권사에 맡겨놓고 시장이 폭락하니 약 10% 넘게 폭락을 하니 자기 브로커에게 이랬다고 하죠. 이렇게 많이 지수가 떨어지는데 인버스 같은 거를 사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브로커가 막아서 그러지 말고 기다려보자 했더니 바로 그 다음부터 반등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퀀트하는 사람들은 투자의 심리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퀀트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퀀트 투자는, 여기서 하는 퀀트 투자는 복원되는, 즉 평균으로 복원되는 경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 이후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쌓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쌓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했는데 처음에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투자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하고 저쪽에서 가서 투자를 요청했는데 또 거부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자존심 상하게. 지금의 짐 사이먼스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그 위상에서 감안을 해보면 초기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공하다 실패하다를 반복해요. 그래서 조금씩 뺏게 자금이 늘어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더 발전시키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앞서 얘기한 브라운이라든가 머서, IBM 출신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풀어냈던 거죠. 그리고 또 맥어먼이라는 사람도 그 일에 실무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퀀트 투자자들은 시장을 잘 아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동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일종의 작은 차익 따먹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 차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거나 이럴 때 좋은 성적을 내는 경향이 굉장히 높았죠.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계속 매년 성과를 내면서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할 수 없었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연평균 수익률 60%대. 그리고 그 중에 반을 자기네가 일종의 수수료로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입을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강력한 펀드를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 사이먼스가 굉장히 격노하는 시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기네 회사에 들어왔던 러시아계 출신 기술자 두 명이, 수학자이자 기술자 두 명이 중간에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송을 하면서 결국 그 회사에서 퇴사하게 만들죠. 일종의 잘리게 만듭니다. 왜? 비밀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퀀트 투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퀀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만약에 시장에서 시장을 정말 잘 읽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데이터 값을 주는 것을 응축해서 모아내게 되면 그 AI에 의한 퀀트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될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퀀트의 영역이 조금 더 커지고 일반 투자의 영역이 점점 좁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해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 회사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차이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뭐 어떤 차이냐면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도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즉 평균 복원을 썼어요. 평균 복원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것, 평균으로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왜 망했냐면 러시아 채권에 투자했는데 가격이 너무 폭락하니까 규모를 더 늘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심에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돌아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더 많이 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투자의 규모를 늘렸죠. 그러다가 파산한 겁니다.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그런데 짐 사이먼스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네가 해보니까 그동안에 틀린 적이 많잖아요, 초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계속 틀릴 수 있고 이 시스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리스크 관리를 했습니다.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규모를 오히려 조금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모습을 이 책에서 조금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공통되는 특징 두 가지. 하나는 끝없이 자기를 고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그것이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가치 투자자들이나 퀀트 투자나 할 것 없이 공통되는 점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하고 고쳐나가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은 계속 변화되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하고 끝없이 검증해가고 고쳐나간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자리를 잡습니다. 제대로 자리 잡는 데는 정말 10년도 넘는 세월이 걸렸어요. 물론 그전에 무조건 실패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성공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보정작업, 그 똑똑한 수학의 천재들이 모여서 끊임없는 보정작업을 해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 하나. 그리고 정말 이건 성공한 투자자들에게서 거의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투자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나오는데 아예 지배를 못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 거죠. 간이 침대를 옆에다 두고 계속해서 밤새 작업하고 또 작업하고, 심지어는 새벽 2시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원에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직원이 막는 거죠. 지금 전화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렇게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관리자 왈. 그래? 내가 그럼 월급을 더 줘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야. 전화 받아야 돼. 이 문제 바로 해결해야 돼. 할 정도로 그렇게 미친 모습들을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가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항상 생각의 모든 것이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공통점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언제든지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장에 따라서 자신을 언제든지 보정하고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퀀트 투자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가치 투자자들은 퀀트 투자자들과 어떻게 시장을 양분해 나갈지, 이건 지켜볼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 인간과 시장의 오해를 이용해서 투자 수익을 올린다는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라는 한계, 인간의 오해라는 한계가 시장에 남아있는 한, 퀀트 투자자들도 가치 투자자들도 시장의 한 축을 만들어가면서 진행해 나갈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책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우리나라에 퀀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르네상스에 대한 그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저도 제 책에 짐 사이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몇 장 쓰기는 했습니다만 정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퀀트 투자가 궁금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실력자의 투자 역사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투자 서적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